최근에 후지산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구름층이 보이면서 대지진에 대한 전조현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, 또한 이 후지산의 대폭발에 대한 이 폭발 징후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 지진학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관련돼서 오늘 10월 2일 토요일 날 아오모리현에도 역시 이러한 이상한 구름층이 보여서 굉장히 좀큰 이슈가 됐는데요. 마침 오늘 이 바누아투에서 7.3이라는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관련돼서 이제 이건 역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닌가, 오늘 아오모리현의 이런 구름층에 대해서요. 사실 이거를 이 츠르시 구모라는 겁니다. 이 일본어로 얘기하면은 츠르시 구모인데요. 이거는 이 렌즈 구름이라고도 불립니다. 상층에 바람이 강하고 습한 공기를 품고 있는 경우에 이 산을 넘은 바람이 이 위에 상층의 습하고 강한 공기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바람 물결이 만들어지고 바람 물결의 이 상승 부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 하층의 바람 물결의 하강 부분에서 구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름이 이렇게 층층이 쌓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삿갓 같기도 하고, 우산 같기도 하고, 이게 모자 같기도 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후지산 꼭대기에 걸린 채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에 대지진에 대한 전조현상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구름층에 대해서 이상한 이런 구름층에 대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아오모리현에서 이러한 이 츠르시 구모 이상한 구름층이 보이면서 일본의 이슈가 되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